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림남매! 그림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자,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만나러 가볼까요? 라라야, 알려줘! 안녕!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와! 오늘의 관용어는 바로 라라, 집에 불 난 것 같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라라 집에 불 난 것 같다? 라라 집에 불 난 것 같더라. 마법의 펜 라라 집이면 필통 아니야? 근데 필통에 라라가 진짜 살까? 왜? 마법의 펜 라라잖아. 아, 하긴 펜은 필통에 있잖아. 그치. 오늘의 관용어는 조금 어려우니까 내가 뜻을 먼저 알려줄게. 오늘의 뜻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어 시끄러울 때 라라 집에 불 난 것 같다 라는 표현을 하지. 왁자지껄 떠들어서 시끄러운가? 나도 엄마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라라야, 힌트 하나만 더 줘. 응, 제발 하나만. 알겠어. 힌트 하나를 더 줄게. 아싸!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어디에 불이 나면 엄청 시끌벅적해질까? 난 느낌이 왔어. 혹시 시장?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장이 불이 나면 사람들이 아주 왁자지껄 떠들어가지고 다 도망을 가잖아. 그럼 난 빌딩이라고 생각해. 난 모든 집. 모든 집에 근데 불이 난 것 같아. 두 글자잖아. 그때 모든 집은 세 글자잖아. 라라 집에 불 난 것 같다. 아, 라라 집에 불. 아, 그럼 모든 집. 아. 나는 자, 모든 한번 집을 그려. 그려볼까? 그래. 나는 모든 집을 다 그려야지. 그때 모든 집을 다 그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나? 괜찮아. 좋았어. 요 관용어랑 비슷한 낱말이 있잖아. 속담 중에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다.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좀 뜻은 다른데 낱말들은 되게 비슷하잖아. 그렇네. 오, 내 동생 딱 컸는데. 고마워 누나. 근데 너는 계속 불이 왜 났다고 생각해? 그러게. 어떤 요리사가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불이 번진 거 아닐까? 아니면 어떤 나쁜 사람이 일부러 불을 지른 거 아닐까? 나쁜 사람? 응,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돼. 맞아, 맞아. 넌 만약에 너만의 빌딩을 갖는다면 몇 층으로 하고 싶어? 나는 너무 높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딱 20층까지. 어? 20층.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렇구나. 옆에는 빵집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아, 빵 얘기하니까 빵 먹고 싶다. 나도. 그러면 시험을 빵점 맞으면 빵 먹으러 가는 건가? 재밌다. 난 소세지 빵 좋아하는데. 불이 진할 때 색깔이 뭐라고 생각해? 불이 진할 때 색깔은 빨간색일 것 같은데? 땡땡땡. 설마. 정답은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오! 핑크색으로도 보일 수 있대. 우와, 신기하다. 예진이는 그래서 정말 아는 게 많구나. 당연하지. 내가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데. 우리 누나 멋지다. 맞아, 멋있어. 자, 노아도 빨리 마무리해볼까? 알았어, 거의 다 그렸어. 조스피드 가자. 야! 자, 그럼 그림남매가 생각한 오늘의 관용어는 뭘까요? 한번 설명해볼까? 나는 빌딩에 불이 나면 엄청 왁자지껄, 엄청 시끄럽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빌딩을 그렸어. 아하, 잘 그렸다. 그럼 내 동생 노아는 무엇을 그렸어? 나는 빌딩만이 아니라 모든 집들의 불이 나면 시끄럽다고 생각했어. 맞네. 불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엄청 시끄럽잖아. 엄청 시끄럽지. 그래서 모든 집에 불 나면 시끄럽지. 그치. 그래가지고 라라 할 때 라라가 모든인 것 같아. 오. 모든 집에 불 난 것 같다. 내 동생 머리 좀 썼는데.
고마워. 두 사람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응. 그럼 과연 오늘의 관용어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뭐야? 나라가 알려줄게. 응, 빨리 알려줘. 궁금해. 기증 만단 말이야. 오늘의 관용어는 호떡집에 물난 것 같다. 안에 설탕을 넣어 밀가루나 찹쌀로 반죽을 하고 기름에 튀긴 호떡. 알지? 호떡은 약 140년 전인 조선 말기에 중국 청나라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왔어. 그 당시 조선인들에게 호떡의 인기는 점점 높아졌어. 그래서 중국 상인들이 차린 호떡집은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지. 중국어는 소리의 높낮이가 다양해. 그래서 당시 조선인에게는 중국인이 모여 말하는 소리가 불난 집처럼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들렸어. 그래서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다는 설이 있지. 만약 백화점에서 평상시에 반에 반에 반값으로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모여들어 몹시 어수선해지겠지?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우와,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아, 여기 꼭 호떡집에 불난 것 같네. 라고 말이야. 오늘의 관용어는 호떡집에 불난 것 같다. 왁자지껄 떠들어 시끄럽다는 뜻. 아, 호떡 먹고 싶어. 나도.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